Hello, my lovelies. So we are jumping into the last episode of Skiz Howling Camp. I said that completely wrong. Howling Harmony is Skiz Song Camp. This one, I don't really know what it entails. Is that the right word? Obviously, if you want to, then go check out my past ones. But I'm excited to jump into this last one. So let's go. And if you like what you see from me, if you're new, then please make sure to like, subscribe, and turn notifications. And let's have a good time. Ready, action. Oh shit! Oh my lord!뮤직비디오 너무 재밌어. 오늘 진짜 너무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어서 맞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진짜 스티한테 보여주고 싶어. 너무 자연광이랑 맞아. 우리의 약간 청춘 그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스테이도 이거 지금 보면서 어? 맞아. 얘네 도대체 또 어떤 무진장 멋있는 걸 찍었지? 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 교복에 우리가 입고 싶었던 교복에 교복 그 다음에 이렇게 청량한 곳에서 이쁘게 지금 보인단 말이야. 오 예. 이 배경만 봐도 지금 스테이가 엄청 뮤비를 맞아, 기대하실 것 같아. 맞아. 딱 봐도 맞아. 우리가 힙합 팀이잖아. 맞아. 오케이. 제 호텔 호캉스하러 왔습니다. 맞아.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진짜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제 영상이라 들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P.S. guys, these outfits that Hyunjin and Bang Chan are wearing is what I'm wearing to Lollapalooza. But I'm doing my own take on it because I don't really feel like wearing the pants. So I'm gonna do my own take, and I'm really excited to show you guys what it's gonna look like. 많이 알려주면 안 되잖아. 아, 그치, 그치. 기대치를 올려야 돼. 이런 거 있는데요. 안 알려줄게요. 그거 나왔잖아. 여름왕자 그거 우리 선캠프 물놀이가서 한 거. 물놀이가서 한 거. 진짜 그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빠진 거. 나 그때 물 빠진 거 있잖아. 되게 얼굴 안 젖으려고 되게 악쓰던데. 아 맞아. 난 그냥 가져왔어. 맞아. 그게 사실 그 메이크업 다 이제. Man, they are so stunning. 한 번도 안 끝난 거잖아. 그치, 그치. 한 번도 안 됐는데 빠진 거잖아. 하자마자. 그때 너무 죄송하더라고.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 죄송해 보이진 않던데. 좋아하던데, 물 빠져가지고. 재밌긴 했어. 시원했어.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완전 시원했어. 아, 맞아. 내가 그거 봤는데 나 그거 까먹고 있었어. 내가 형한테 뽀뽀를 받았더라고. 뽀뽀 안 했어. 코드였잖아. 코드 왔어. 알아. 그 당시에는 나 입술 다는 줄 알았다. 아, 그래? 어, 코가 되게 입술 같았어. 근데 생각보다 내 표정이 되게 은근 기대하고 설레는 표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엔 절대 안 그랬다. 연기를 했잖아 오늘. 맞아. 우리가 약간 카메라를 안 보면서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되게 낯설어. 낯설어. 진짜 낯설어. 계속 카메라 보면 카메라 받을 것 같아. 내가 연기 선배로서 한 말 해야겠네. 아~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연기하게 되면은 자주 있을 거야. 카메라 안 보고. 아니 나 중간중간에 카메라랑 살짝 아이컨택 해가지고 꼭. 맞아. 그냥 이런 거 했어. 아 어땠어 연기? 야, 나는 다들. 아, 되게 약간 색달랐고 오히려 우리가 하던 막 우리 평소에 약간 센거 하면 카메라에다 대고 막 엄청 약간 스와이드 뽐내고 나지 하잖아. 근데 약간 서정적인 것도 카메라 안 보면서 약간 직접 씬을 그냥 내 표정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거를 맞아. 해보니까 되게 약간 신기하고 나는 되게 재밌었어. 지금 되게 나도 재밌게 하고 있어. 방금 우리가 여기 찍은 것도 나 되게 재밌겠어. 진짜. 여기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 그냥 청춘 레전드물 맞아. 그냥 와 진짜 너무 달라. 말도 안 돼. 한 looks dope. 우선 좀 되게 파격적인 그런 소품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분위기나 아마 세 팀 중 제일 자극적일 것 같아요. Yeah, no, for sure. 많이 자극적일 것 같아요. 아, 막 그래요, 좀 맞아. 맞아. 막,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도 이제 그 위에서 밑에 아래 봤을 때 뭔가 되게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래서 이 형 쳐다보는데 아, 이게 좀 아, 진짜 자극적이에요. 맞아. 아, 진짜 누가 이런 거 아직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오. 아, 막 이렇게. 오. But I love watching the behind the scenes of stuff. Oh wow, Hyunjin looks lovely. Like a literal fucking, oh, like a literal fucking prince. Whoa. 무지다 무지다. 당찬님이 현진님 목을 졸릴 거예요. 어, 오케이. 형아, 제 목을 왜 졸라요? 그거 두 번씩 혀로 바꿔서 한 번씩 할 거거든요. 네. 약간 악한 자아가 착한 자아를 공격하려는 듯이 되게 뒤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뒤에서 한 분이 목을 공격해 졸으면서 립싱. 네. Holy fuck. 저 목을 졸릴까요? 방찬's back. 네. Oh my gosh. 목을 졸일까요? 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제가 먼저 목 졸이겠습니다. 아! 레디 액션. 다 같이 How awkward that must be. You're with your best friend and you're just like so I have to choke you. 셋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맞아. 진짜 직접 냈다. 맞아. 아, 그렇지. 맞아. 의견을 낸 게 이제 다 수용이 돼서 이렇게 맞아.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말했던 게 진짜 다 이루어지니까. 아, 나이스. 와, 이거 되게 나 되게 프로페셔널해진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나는 로케도 굉장히 다양해서 진짜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 스토리가 너무 잘 풀어진 것 같아요. 맞아. 나 너무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맞아. 이제 우리 노래 뮤직비디오를 이제 만들어야 돼. 같이 약간 진행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 우리도 나름 그때 숙소에서 구성안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죠. 그 구성안대로 이렇게 반영된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뭔가 되게 처음으로. 약간 뮤직비디오를 약간 같이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였던 것에서 되게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했던 호텔 맞아요. 룸의 그런 배경이 확실히 이렇게 진짜 호텔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맞아. Excuse me, sorry.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뮤비를 우리가 찍고 있는데 맞아. 이걸 우리가 다 계획한 거 아니야. 그게 약간 처음으로 그치? 그치? 완전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어. 맞아. 우리가 아, 그거를 소품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감독님이 척척 이렇게 다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감독님이 이렇게죠? 이렇게 오케이 영국이도 막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 막 재미난 요소들을 계속 던져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맞아, 뭐가 맞아, 있었더라? 맞아. 카메라 앵글 아. 앵글 자체 어떻게 웃기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했어. 또 뭐 스태프분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춤추고 그런 것도 있고. 난 바다보다 근데 여기가 더 힙한 것 같아. 내가 우리가 원했던 뭔가 청량하고 되게 힙한 약간. 우리가 의견들을 이렇게 뭔가 전달하다 보니까 뭔가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좀 더 몰입감이 더 높아지는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네 좋습니다. 컷이야. 너무 밝아서 아, 안 보여. 무겁냐. 마이크 안 무겁냐. 와. 아유 무거워. 너무 밝아서 안 보여. 골치가 지금이 많이 보여요. 되게 따뜻해가지고. 렌즈 카메라 렌즈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눈부셨던 거야. 아 그래. That was smooth. 렌즈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눈부셨던 거야. 아 그래. 귀엽다. Did you see Felix's face? 눈부셨기 때문에 눈부셨던 거야. 아 그래. 되게 귀엽다. 역시 리노 형만의 스웨그. 잘 보인다. 될까요? 네, 카메라. 레디, 액션. 오 쉣. 카라.
다르다. 그러게. 나는 약간 실패하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수창빈 선. 설창빈. 네, 카메라. 레디 액션. 뭔가 스테이가 딱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 구간이 있을 거야. 킬포 킬포 그렇지. 그 마지막 부분을 되게 많이 기대할 것 같아.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아.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가 피날레가 될 수 있지. 어 맞아. 그 피날레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치. 진짜 아 이게 딱 맞다. 이거다. We love anything that you guys do. 나도 진짜 빨리 찍고 싶어. 아직 안 찍어봤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구간은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쟤네 뭐지? 밝은 거 한다 하지 않았나? 이럴 것 같은 느낌? 나는 너는 어떤 거? 우리가 두 개 챙겼잖아 속옷을 어 그래서 물에 아. 입수하는 게 있더라고 아 또 있더라고 아 나 그거 지금 너무 덥기 아, 그건... 때문에 너무 시원할 것 같아 그건 빠지면 안 되지 너 안 가져왔지? 안 가져왔어 화이팅 그래서 매니저 형이 사 매니저에서 사준대 아무튼 오케이 아 근데 나는 아까 물 위에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 아이고 어. 물 위로 올라갔다 왔다고? 그 이러고 했거든. 근데 안 빠졌어? 오, 나 빠질까 봐 되게 무서워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위로 오 그래? 이러고 있었어. 일단 나는 우리 셋에 숨겨놨던 연기력을 집중해서 봐줄 수 있어. 박수 한번 치. 아, 근데 나는 생각보다 그 아이들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맞아. 프로 아이돌 기어 다 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잘하더. 내가 보는 그 이렇게 막 드라마랑 뭐 별 그게 없었어. 오~ 그 칭찬인데? 극찬인데? 진짜 되게 자연스러워. 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노래가 되게 생각보다 좀 잔인하다 할까? 아, 그지. 그 잔인한 거에 비해 우리의 약간 뮤비는 약간 청춘청춘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풋풋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그게 약간 포인트인 거. 맞아, 맞아. 맞습니다. 제일 약간 기대되는 스테이는 진짜 이 부분만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oh, Jesus. 사슬 그게 꼭 챙겨보라는 말은 아닌데 그 오브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되게 자극적일 것 같아 되게 자극적이고 셉니다 그리고 셉도 저희가 안무도 했잖아요 이제 추니까 와우 아마 I didn't know that or unless I did some of them I told me but 하는 것도 해본 적이 있지. 어, 근데 이런 않지.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잖아. 또 하다 보니까 또 창빈 형이 이렇게 구성을 이제 알려주고 예를 들면 릭스야 이 파트를 해줘라. 그다음에 리노 형 이 파트 해줘라. 이렇게 막 알려주면서 나도 처음에 되게 긴장했어. 근데 또 형이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그 구성 그 그림 잘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 아, 잘 나왔어.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궁금해. 그 둘이 이제 그런 걸 맡아가지고 그런 심정이나 작업을 시작할 때 맞아.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이제 들려드릴 사람들이 이제 회사분들이잖아. 그치, 그치. 되게, 난 연생 때부터 그랬잖아.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 그게 계속 내 밑바탕이 되면서 막 되게 좋아졌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다. 약간 나도 살짝 두려운데 근데 형이 약간 옆에 있으니까 나도 살짝 형 이거 괜찮아? 약간 편하게 약간 물어보고 또 그런 꿀팁도 받으니까 그래서 되게 나한테 너무 편했어. 가이드 야, 진짜. 이건 내가 한 게 없고 진짜 그 다 너무 잘해준 것 같아. 막막했지 것 같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등 등 이거 겸찬하고 맞아 맞아. 아 이거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뭐가 없으니까 아 내 맘대로 하자. 되게 브릿지스러운 멜로디 잘 만들었어. 근데. 브릿지스러운. 그냥 딱 브릿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냥. 뭐 아니면 다시 하면 되니까. 이런 걸 바로 감. You see, this is what I mean. I just got a thought. Like Lino sounds so different when he's on camera, but when I saw them in person, he is so soft and high. Like. It's crazy. 멜로디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용보이도 멋있게 이제 벌스에 대한 멜로디 레벨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Like I can't begin to explain how soft Lino sounds. He sounds like a cuddly
cloud. It's just so, it's just, it's so endearing. Like, I don't know why. Like, his voice gives so much calmness. I don't know why. But, like, I will never, ever, ever shut up about how beautiful they all are in person. 우리 그게 얼마 안 걸렸잖아요. 진짜 얼마 안 걸렸어. 이제 제가 탑라인 써오고 이제 가사 써오고 맞아. 가서 이제 형 탑라인이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아. 마디 해갖고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 해서 딱 그 탑라인만 딱 들었는데도 아 이거 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가사도 이제 다 넣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하루 안에 다 정리가 됐잖아요. 맞아. 수정 없이. 와 맞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네. 그때 그 당일날 이제 가이드 녹음도 해놨는데 녹음도 해놓고 가이드 녹음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고 어. 그냥 그날 다 끝났어요. 일단 우리 그냥 서로 탑라인 아. 완곡 다 써오면 사실 쓸 게 많잖아요. 맞아. 그렇게 짜증 고르면 되니까 강약이 확실히 이렇게 나뉘니까 어떡하지. 스테이가 너무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되게 재밌게 했어. 그냥 뭐 특히나 이제 I'm so glad to hear that they all had fun. 그냥 우리 맞아. 마이크 앞에서 우리 마이크 앞에서 한 명씩 노래 다 하고 맞아. 그냥 가사도 없는 거 아무거나 다 한 다음에 이쪽 좋다 이쪽 좋다 이쪽 좋다 살리자 해가지고 오케이. 엄청 섞어버렸어. 어 그렇게 해서 2절 바로 딱 완성되고 그걸 되게 신기했어. 난 그렇게 작업하는 게 난 처음 봤거든. 맞아. 그게 아무리 핸드폰으로 듣고 막 인스트 듣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안 나올 때가 있어. 맞지. 앞에 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맞아. 확실히 작업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맞아. 이제 약간 릴렉스된 분위기에서야 좀 더 이제 막 자신들의 자유로운 멜로디와 가사와 무드가 중요하지. 그러면 만들면서도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파트의 가사 운명이라 믿었던 바람조차 이젠 소용없는 오. 이게 거의 뭐 메인 그거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너와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그저 모든 게 전부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나는 이 가사가 I'm sorry, I ended something funny. 약간 일조리는데 약간 실수를 한다는 건 본인 파트는 아닌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내 파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네. 야, 고마워. 웬일로 하니까 남의 파트를 이게. I and his he. Please don't take this wrong. I'm just saying it. I'm giving him compliments, but the Ian is so handsome in real life. Like, it's ridiculous. 난 내 파트 말하겠어. 오케이. 저는 이런 날 봐도 날 모를 테니까. 아. 이런 날 봐도 넌 다 That's a good lyric. 넌 다 모를 테니까. 사실은 마지막 줄은 어떻게 보면 정리 그 내용의 총 정리를 맡고 있죠. 딱 내가 딱 막혔을 때 형이 딱 생각해내는 거. 작업실에서. 작업실에서. 아, 내 가사. Like honestly, when you think about it, Stray Kids are all such lovely guys now. While like people like us don't know them in real life because we're basically just strangers at the end of the day. Like yeah, we're a fan of them and fan of what they do, but we don't actually know them. But by what they give us. On screen and like on stage and everything and stuff like this, they just seem like lovely, fun guys, you know. But again, we don't know what they're like off camera or anything. Not saying that they're nasty or anything, but. 진짜 생각이 Do you guys know what I'm trying to say? 난 나 이름 딱 형이 말했을 때 이거야. 그냥 정리를 그냥 이거야. 하루 이거야. I really do appreciate them providing us with so much content and like songs and anything that they do. Like, I'm so glad that they decided to go down this path, even though it was really, really horrible and dreadful at times. And it still is. But I have so much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wards Stray Kids and any other idol. Like, if you're doing good in the world and doing good for other people and just sending out a good message, then I respect you. I like you. And of course, doing good for yourself. That's the main as well. Woo! Woo! 잘했다. 야, 얘네 잘 생겼다. 야. 성춘이네. 오.
What a lovely shot. All the time. Damn, you've really got to give credit to like the directors and producers and like the camera crew and everything, makeup artists. Like, I'm so grateful that they do this for Stray Kids as well. That guy that was just filming Soomin, like, I bet that is so heavy on his back. Like, I'm so grateful that they provide us with content as well. Thank you to everybody that's working with Stray Kids.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Our song is in the album, and so, actually, this song is different from other songs. Yeah, you're telling me. The color of the song is so bright. Now, what we wanted to show was Skiz는 또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익숙한 느낌도 있는 게 그 악기 하나의 하나의 그런 질감들, 그런 뭐 약간 그런 거친 그런 느낌들도 또 다른 곡에서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뭔가 스키즈 곡 같기도 하고 또 새롭고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전 이번 노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앨범 발매 날짜가 8월 23일이다. 그때 되면 한창 여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야. 그치, 그치, 그치. 맨투맨 너무 좋지. 사실 앨범에 너무 핫하고 너무 세고 너무 청량청량한 곡만 있어도 사실 뭔가 가을에 는 들으면은 뭔가 조금 아 여름 지났는데 뭔가 좀 아쉬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앨범에 허를 찌르는 뭔가 가을을 준비하게 되는 노래가 아닐까. 가을 감성에 뭔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간 노래가 아닐까. 뭔가 이 앨범에 우리의 노래는 여름의 막바지를 챙길 그치? 수 있으면서도 가을의 초반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여름의 후반부와 초가을의 느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네. 어? 아주 좋아. 나는 그냥 탄산수. 탄산수. 몇 번 들어도, 몇 번 봐도 무해한 그런 청량. 우리 앨범 안에서 탄산수 같은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 톡톡 튀는. 요즘 탄산수 빠졌거든. 사실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뭔데? 약간 에이드? 약간 비슷한데. 에이드? 무슨 에이드? 나는 자몽 에이드도 좋고 총포도 에이드. 이번 앨범을 이렇게 막 듣다가 한 번쯤 이제 확 환기시킬 수 있는 산소 발생기. 우리 회사에 있는 산소 발생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
자, produce. I surrender. Okay, 씨는 리노 창빈 뽀뽀 씬을 보며 질투하는 복. 테이크는 스킨이. 디렉터는 여름 왕자. 그리고 카메라는 비싼 거. So expensive. 데이트는 세이랑. 예, 프로덕션 이름은 강박입니다. By 망찬 and 현진. 씨는 지금 씨는 우리 현진이의 토크쇼. 예. 태권 권도예요. 네,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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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는 키토고, 네, 싱크는 대예요. 네. 완벽하다. 모스 키토 싱크 대.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스테이트를 치겠습니다. 자, 자, 베리 까미 왕 왕. 오케이, 지금까지 코카 빵 댕. 이! 예! 예! 코카방디! 스웨이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웨이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이 형! 형이 멋진 트랙 덕분에 작업하는데 막힘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우리 100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 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곡들 많이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 귀여워. 간살레스! 연습생 때부터 항상 같이 하고 싶었던 장르를 진짜로 하게 돼서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서두르기도 했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웃음만 나왔던 기분이랄까. 결과물도 아주 만족스러워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멋진 현진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Damn these photos. 민호 형, 용보가 오랜만에 우리 글로우팀 뭉쳤는데 막힘없이 재밌는 작업 좋았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스타일의 음악도 한번 도전해보자. Yes. 네. Yo, 우리 여름 왕자들아. 그래, 즐겁고 밝은 노래를 작업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고 밝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기쁘네. 다들 잘 맞아서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어. 작업한 시간이 정말 재밌었어. Thank you. 우리 유닛은 정말 오랜만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즐기는 유닛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아. 이번에 그런 것처럼 다음에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줘서 고마워. Cute. 오 마이 갓. 하나, 예나, 우리 셋이서 같이 작업한 경험은 너무 새로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너희와 함께여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 정말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스테이한테 좋은 노래 들려줍시다. 형들 이번 송 캠프는 This is so bittersweet that I'm done with Howl and Harmony. 다른 기회였던 것 같아. But it's so cute. 곡을 많이 힘들었는데 oh, yeah. 많이 알려줘서 고맙고 나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이번에 같이 회의도 하고 곡도 만들고 하는데 새삼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 새로운 모습도 많이 발견했고 너희들 알게 된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도 늘 새로운 것 같다. 자식들 좀 한가해지면 같이 평냉이나 때리러 가자. 고생했다. 사랑한다. I'm gonna die. That was so sweet. I got little tears in my eyes. Oh my gosh. Wow, so we're done with Howlin' Harmony. That's insane. This little last part was so sweet. I always like seeing behind the scenes stuff because it's for me, it's so interesting to see what Stray Kids do. So like you don't just see like a cool music video. You actually get to see how much hard work actually goes into this. And for me, while I feel like they are such great entertainers and performers, it's not easy work. I mean, if it was easy, it wouldn't be good, would it? But Stray Kids are so great at what they do, and I just really love and appreciate them. Thank you everybody to do with Stray Kids themselves, everybody that works behind the scenes to make it, give us this. I truly appreciate you. My community,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little journey with me. Sorry that it's taken so long to finish Howl and Harmony, but we are done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bunch of series. The next coming up is Heart Kids Room and Two Kids Room and AT's Wanted. And other than that, I don't really know if we have other Stray Kids like variety shows. I don't know if I've covered everything, but I pretty much think I have.
But there's obviously behind the scenes of music videos themselves. So like Thunderous, Maniac, God's Menu, like all of the music videos that they've done. And I want to get onto those. I haven't finished those yet, so those will come up as well. But there's obviously other things that I'm going to get onto as well. Like I've got Yoongi's album, I've got Mamamoo's stuff, I've got AT's stuff. It will all come eventually. Just please have patience. That's all I've got really lined up. If I feel like doing something else, then I'll just react to it whatever I feel like. But yeah, that's my plans. So stay tuned and I'll see you then.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on this journey. I hope you enjoye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